생기거든요. 아크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. 아크샵은 예. 아크샵은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 공개몰로 가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. 유튜버님들한테 상품 공급하려고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도매국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유튜버들이 본인 쇼핑몰에 담거나 아니면 그 상품 쇼츠로 홍보를 해서 팔거나 하는 그걸 지원하는 몰로 만든 거예요. 아까 그 보여주신 것 중에 그걸 네. 보여주신 것 중에 네. 맨 밑에 클릭을 안 했는데 유튜버들이 네. 뭐 이런 그런 메뉴가 있더라고요. 네, 유튜버들이 가져가시게 네, 하는 맞아, 거. 맞아, 있더라고요. 아니 이거 자체가 네. 이 안에 모든 상품을 유튜버들이 상품 팔 수 있게 해드리려고. 유튜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상품 소싱이에요. 그치. 내가 상품 어디서 갖고요? 그 여기서 다 가져가시라고요. 저희가 다 모으려고 만든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가전제품도 다 들어오고요. 가전제품 중에 소형 가전제품 중에 한 5만 9천 원 정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오는 데가 3만 9천 원 정도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붙이고요. 지금 현재 거는 뭐 본사나 메인 공급사 이런 데 통해서 들어온 거라 지금 현재가 라이브 쇼핑몰 거랑 저희가 먼저 제휴를 했어요. 네, 제휴를 했고 그 나머지 소싱 상품들을 지금부터 계속 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상품을 가져다가 공급하시면 돼요. 저희가 이걸 왜 자신 있게 했냐면 저 방조직이 좀 찐으로 가고 싶거든요. 예, 찐으로 가고 싶어서. 과거에는 좀 한심한 인간이었어요. 나중에 진짜 한심한 인간이었는데, 이제 뭐 약간 좀 찐으로 가고 싶어서 좀 미꾸하실 수 있게 좀 해보려고. 예. 네, 말씀하세요. 주요 마케팅을 좀 하고 계세요? 두 가지 있잖아요. 하나는 수출에 이제 태그에서 하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코렉션 만들어서 하는데, 코렉션은 거의 이게 잘 안 되는 게, 유튜브 쇼핑 들어가서 코렉션이 보이고, 지금 카페24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생겼는데, 네. 제가 좀 솔직히 좀 싫어하는 게, 이거를 주문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배송하고 네. 막 그런 네. 것들 안 하고 그냥 제휴 마케팅만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만 해서 하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? 그게 지금 아크샵 두 가지 기능 중에, 하나는 본인이 운영하시면서 CS까지 하시는 거, 하나는 우리 사업자인 상태에서 세팅을 우리가 해드리면 그냥 물건만 올리시면 CS부터 결제부터 다 우리 쪽에서 책임지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50대에서 한 70대 사이에 많이 계시거든요. 네. 그 사람들이 좀 사고 싶어하는 거 네.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소싱하는 방법이고 그 사람들한테 맞게 그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가 궁금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크샵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보긴 할 텐데 상품 보세요. 네, 네. 보기도 어쨌든 쿠팡처럼 많지는 않아요. 지금 딱 4,000개밖에 없어요. 네, 많이 채우려고요. 고를 게 제가 뭐 예를 들면 몇 개 안 되잖아요. 네, 네. 다 골라야 되는데 그 고르는 법 그런 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저한테 충성심이 있다 그래도 가격을 볼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 가격 보니까 보나마나 이제 쿠팡이나 다른 데랑 비교를 할 텐데 네. 그러면 가격이 여기가 더 싸면 좋은데 비쌀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네.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결국 비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제가 가져갈 거 하고 방주직이 또 가져갈 거 하고 또 업체 가져갈 거 이렇게 따지면은 네. 결국 매력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도매국에서도 도매국 마진이 있고 그걸 가져가서 셀러가 파셔요. 근데 가격 경쟁에 따라 틀리고요. 저희는 공급가에서 저희 마진을 조금 붙여놓은 상태로 드리니까 그 위에 가격을 올리시면 되는데 유튜브 쇼핑은요. 스마트 스토어랑 경쟁하시려고 하지 마세요.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싼 가격이 있고요. 비싼 가격이 있는데 싼 가격만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유튜브 채널은 내 채널에서 아우링크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 비교하려고 나가는 사람은 한 60% 다른 데 나가는 사람. 여기서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요. 혹시 지금까지 제품을 사셨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저기 더 싼 게 있었네 하고 욕하신 적 있어요? 없죠. 없어요. 그냥 요즘 테무나 이런 데 보시면 진짜 싸잖아요. 그동안은 그렇게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받아먹었던 거예요. 그분들이 이제는 대책이 안 쓰는 거죠. 우리는 최저가를 최대한 고집해야 되죠. 근데 유튜브 쇼핑에서 오픈마켓보다 싸게 팔면요. 또 공급처에서 뭐라 그래요? 최저가를 내리지 못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싸게 파시는 것보다 적정가에 파시는 거. 나는 그냥 여기다가 마진율을 20% 붙이겠어. 이런 식의 생각으로 올리시는 게 나아요. 꼭 가격만 보고 사지 않거든요. 가격 보고 사는 분들은 꼭 가격 비교로 가요. 옛날에도 그랬죠. 그래서 다나와나 이런 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있고 네. 가격 비교 안 하는 사람들 많고요. 가격이 약간 비싸도 평점이나 이런 거 보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근데 내 채널에서 산다는 얘기는 이거 상품이 괜찮으면 산다는 얘기죠. 그리고 후에는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가격 경쟁이 있는 거를 파시면 더 좋죠. 그냥 막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.